슬픔. 봅시다. 오늘 시사박 중학교 3학년 맞지? 1과 진도 나가자. Have you ever thought about your dream house? 부터 시작을 하죠. 맞죠? 필기는 여기다가 왼쪽에, 알겠지? 여기다가 볼펜으로 하면 되고 같이 펼쳐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해석한 거 같이 확인하면서 하자고. 알겠지? Have you ever thought에서 알 수 있듯이 뭘 알 수 있냐면 Have PP를 체크해야 되겠죠. 맞죠? Have you thought를 체크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Have 그 다음에 PP 형태를 가지는 경우는 우리 뭐라고 했지? 문법적으로? Have plus PP 현재 완료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Have you ever thought? 라고 해서 경험해 본 적 있냐는 묻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뭐 한 적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have you ever thought 하면은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할 때도. 당연히 묻는 문장이니까 주어는 you죠. 맞죠? 네. 주어는 you인데 동사에 이렇게 나오고 have thought가 have는 앞으로 튀어나갔지. 왜냐면 묻는 문장이라서. 알겠니? 네. 그 다음에 today, 오늘 in class 수업에서 we, 이게 주어지. 우리는 체크 하나 오세요. 우리는 created, 뭐 했다? 만들었다. 우리의 dream house, 뭐를? 꿈의 집을. 맞지? 네. 꿈의 집을. 그렇게 해석했니? 네. 다음에 모든 해석을 다 적지 마라. 해석 다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해석 맞는지 아닌지는 요거 보면서 체크하면서 고치든지 해야지. 만약에 틀린다.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Here are some of the dream houses 돼 있는데 자 여기서 here이 주어죠? 맞죠? 근데 그 다음에 are이 나왔잖아. 맞지? 비동사의 네. 뜻이 몇 개가 있었죠? 3개. 네 개지 이 사람아. 뭐뭐이다. 그 다음 뭐뭐하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 맞지? 그 다음 뭐였노? 뭐뭐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했지. 요 네 개 중에서 여기서는 here are 이라고 했으니까 here이 장소 표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소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 맞지? 장소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 어떤 뜻을 가진다? 비동사는 네 개 중에서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뜻을 가진다. 알겠죠? 네.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비동사는 이다, 하다, 어디에 있다. 뭐뭐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Here are 하면은 여기에 있다 이래 되죠. 근데 참 웃겨. 뭘 체크해내냐면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거거든. 네. 왜 is를 쓰지 않고 are를 썼을까? 왜 is는 안 돼? is는 왜 is는 안 될까? 이것을 가리킨. 자 여기 이게 중요하다. 뭐를 체크해놔야되냐면 houses가 중요한 거야. 자 이거 뒤에 봐봐. 우리 some of 나오지. 네. some of 보면 명사 나오잖아, 맞지? 네. 근데 봐봐, some of 명 복수 명사 나오면 복수 취급.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지금 보면 some of the dream houses잖아. 그러면 some of 뒤에 명사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맞지? Dream houses라고 됐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some of the 돼 있으니까는 아 복수 명사니까는 복수 취급해서 here is가 아니라 here are이 온 거야. 이해가나? 여기서 are은 중요한 거지. 알겠지? 체크 꼭 해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걸 복습 한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뭐냐면 that입니다. 자 봐봐 대답에 명사 있어 없어? 있어요. 뭔데? Dream house. 어, dream houses 맞지? 네. 그럼 명사가 있나 없나? 있지? 네. that이라는 접속사 앞에 명사가 있는 건 무슨 접속사라고 했지? 접속사에 나는 지금 등위 접속사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종속 접속사를 얘기하는 거야. 자, 종속 접속사에서 종류는 명사절 접속사도 있었고 형용사절 접속사도 있었지 맞지? 종속을 외울 게 아니야.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둘 중에 뭘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나 봐봐. 등위 접속사에 대시라는 건 없어. 애초에 근데 무슨 등위 접속사를 구분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종속 접속사에서 우리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둘 중에 뭘까? 그거 고민해야지. 맞나 아니가? 맞지. 명사절 접속사는 이 자체가 명사라서 이 접속사 앞에 명사가 오지 않아. 알겠지? 근데 형용사절 접속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니까 접속사 앞에 명사가 와야 돼. 자, 지금 자 질문. 대답해 명사 왔나 안 왔나? 네, 명사 왔어요. 그러면 자, 이 대는 무슨 접속사일까? 형용사절. 그렇지, 형용사절 접속사겠지, 그렇지. 형용사절 접속사니까 어디서부터 이 that부터 해서 뭐 해주겠니? 꾸며주겠지. 네. That we made 요렇게 알겠어요? 네. 보이니? 자 당연히 이 that은 뭘 꾸며줄까? 앞에 있는 how's is를 꾸며주는 거겠죠? 맞죠? 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니?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했었어? 앞에 있는 그 명사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해석도 맞지? 여기에 뭐 했다? 있다. 뭐가? 몇몇의 꿈의 집들이 맞나? 그 다음 해석 어떻게 돼야 돼? 그 집들이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만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됐나요? 접속사가 이제 니들 1과부터 나오기 시작해. 정신 나가는 거야 이제 어려워서.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네. 내려갈게. 내려가서 보면 아 house in nature 돼 있죠? 네. 맞지? house in nature에서 민호라고 돼 있지? 네. 오케이. nature is my good friend라고 돼 있지? 네. 자연은 나의 좋은 친구래. 어려운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I do feel에서 do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서 do가 하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야. 자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 알겠지? 두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자 얘는 두가 동사 하다가 아니야.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부사로 써. 알겠지? 정말로 라는 뜻을 가진다. 알겠니? 네. 그러니까 I do feel 하면은 사실 주어는 I가 맞고 동사는 feel이 맞는 거야. 나는 정말로 느낀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노? 나는 정말로 느낀다 좋게 맞지? 네. 내가 뭐 할 때? work 일할 때 아니 이거 work가 아니라 work잖아 걸을 때 그래 걸을 때 어디에서? 숲에서. 해석 틀렸네 고쳐라 네. 일할 때라고 적어놨네 알겠지? 네. 됐나요? 네 오케이? 네. 다음 계속 보면 I'd like to 돼 있죠 맞죠? 네. 여기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I'd like to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the가 줄임말이지 여기서 the는 뭘 줄였을까? I랑 뭐를 줄인 걸까? I랑 아니 그렇게 헷갈릴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I랑 would를 줄인 걸 알겠어요? I랑 would를 줄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would가 생겼던 거야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I would like to인데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뭐는 would like to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와요 알겠지? would like to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뜻이 뭐냐면 동사 맞지? 동사 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have가 동사로 왔으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그렇지 나는 갖고 싶다 맞지? 뭐를? 꿈의 집을 어디에? In the countryside 시골 어 시골에 네. 맞지? 네. 시골에 그 다음에 it should have 돼 있는데 해석 한번 해볼래? 이거 해야 it should have 해석해봐라 가지고 넌 해석 다 했잖아 it should have 어떻게 하노? 자 해석이 왜 막히냐면 네가 너도 뭐 태경이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it에 대해서 it이 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야 여기서 it이 뭔데? 드림하우스 확실하나? 맞나 아니가? 맞지 맞잖아 이거 꿈의 집 맞잖아 it이 가리키는 거 드림하우스 아니야 네. 맞나? 네.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 그 꿈의 집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막히는 거야. 그 꿈의 집은 should have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어는 is이고 맞지? 네. 그 다음에 should have가 동사죠. 맞죠? 가지고 있어야 한데 뭐를? big garden 뭐를? 큰 정원을 그렇죠. with many flowers 꽃과 많은 꽃과 and trees 나무들과 함께 맞지? 네. 다음 계속 볼게. I'm always excited in the 나는 항상 어떻다? 항상 즐겁 흥미진진하다. 자 여기서 경감팬 체크를 해 놓으세요. 어디다가? excited에다가 알겠어요? 네. excited에 체크해 놓고 자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동사라고 해요. 알겠어? 네. 감정동사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니? 감정동사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형태? 첫 번째는 ed, 그러니까 뭐뭐 ed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뭐 ing가 있어요. 우리 excit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excited라고 하기도 하잖아, 맞지? 이 둘의 구분이 뭐야? 과거랑 현재. 에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과거랑 현재가 아니야. excited는 뭐냐면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어가 그 감정을 느껴. 이해가 아니? 근데 ing는 좀 달라. ing는 뭐냐면 주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주어가 감정을 느끼지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내가 항상 흥미진진하다 그랬잖아. 자 그럼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야 안 느끼는 거야? 주어가 나인데 이 나가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디를 쓴 거야. 여기서 만약에 exciting이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의미가 되냐면 나의 내가 흥미진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재밌는 거야. 그건 아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감정동사의 형태는 잘 알아둬야 돼. 그럼 다시 보면 나는 항상 흥미진진하지? by the sound 해서 어떻게 하나? 소리에 의해서 맞지? 누구의? 새들의 됐나? 네. 그 다음 It will be wonderful 되는데 그것이 뭔데? 소리 그게 뭔데? It will be wonderful 네. 그것은 참 놀랍다 했잖아. 네. 그게 뭔데? 꿈의 집. 자 여기서 이 꿈의 집이 놀라운 거야? 소리 새들의 소리 체크해 넣으세요. 형광펜으로 여기서 it이 뭐냐면 다 봐봐. it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가리키는 것이 있어야 되지. 뭔가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있어 없어? 안 보이지 맞지? 왜 안 보일까? 없으니까. 아 실제로 없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말하면 it은 가리키는 것이 없어. 근데 있잖아 it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인 거야. 이런 경우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 가짜 주어라고 해서 가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뭐가 있긴 한데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있어 없어? 그래서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원래 주어는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알겠나? 원래 진짜 주어는 이거였어. 그리고 이거였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다시 봐봐. 이것의 원래 문장은 쌤이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기만 할게. 쓰지는 마.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어있던 거야.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listen to the songs of the birds. 이게 다 주어야. 그 다음에 그게 다 전부 다 will be wonderful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 짧아? 길어. 영어는 주어가 긴 것을 극혐해. 진짜 싫어해. 왜냐면 중요한 내용을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동사를 그걸 얘기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싫어 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원래 문장인데 이것이 주어가 너무 길어 맞지?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뭐해? 주어 긴 주어를 어디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있을로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런 구문이 요거야.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사실 여기 and listen에서 여기 and와 listen 사이에 있지?
사실 여기도 two wake up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two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two wake up and two listen 이래야 되는 거지. 해서? 네. 이거 다 해서 다 했어? 네. 이거 하고 있어. 알겠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참 놀랍다겠지. 뭐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서? 아침에. 그리고 뭐 하는 것이? 듣는 것이. To the songs. 뭐를? 소리. 아, 노래를. 노래를 of the birds. 새들. 새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니? 네. 그러면 진짜 주어라고 해서 진주어라고 해. 이걸.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근데 진주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지. 맞나 니가? 하나 진주어 1이 to wake up. 맞지? 진주어 두 번째 게 뭐야? listen. 이해가나? 네. 정리 다 해놔. 됐나? 오케이. 그래서 also I'd like to have 돼 있는데 여기 I'd like to 한 번 더 나오지? 네. 체크해놔라. 알겠지? 한 번 더 체크해놓고 당연히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했나 안 했나 내가? 했지. 그래서 I'd like to have 하면 나는 뭐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뭐를? 많은 애완동물들을. 됐지? 네. It will be fun.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또 체크해놓으러 형광 패널로 It will be fun 됐는데 그게 뭔데? 가리키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뭔 거야? 가짜 주어? 이신 거야. 이해가 나 무슨 말이지? 네. 자 그러면 뒤에 뭐가 있을까 당연히?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가 있겠네. 네. 자 이것도 진짜 주어죠? to play가. 맞지? 네. 원래 문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 문장은 To play with them, it will be fun. 이었겠지. 맞나, 니가? 이거였는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옮긴 거지. 맞지? 주어가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한다고? 똑같지, 맞지? 가주어 구문이 된다고 한다, 이거.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요?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옆에 지는 됐고, 넘어갈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과의 핵심 킬링 포인트야. 뭐냐? 가주어지. 가짜주어 구문이 진짜 빡세지. 어렵고 중요하지. 맞나?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나왔었고? I would like to. 몇 번 나왔어? 안 나왔어? 몇 번 나왔지? 감정동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두의 감정용법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맞지? 지금 보면은 쌤이 형광펜 체크해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해가? 네. 모르면 된다 안 된다? 단순히 외우라 했나 내가? 아니다 맞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학교 선생님께서 변형을 해서 또 다른 문단과 새로운 문단을 시험에 내더라도 너는 맞출 수 있는 거야. 단순히 그냥 뭘 하지 않고 여기 지금 내가 체크해 놓은 거 형광펜 체크해 놓은 거를 단순 반복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알겠지? 이해되니? 네. 넘어갈게요. 계속 볼게. 그 다음에 줄리라고 해서 Welcome to my dream house 데이트 맞지? 같이 보자. 뭐 어려운 건 아니지. Welcome은 뭐 반갑습니다 나의 꿈의 집에 해서 그 다음에 여기 having이 중요해. 체크해놓자.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지. 자 질문.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판단해야 될 것은? 뒤에 동사 말을 똑 끝 맞춰주세요. 뒤에 동사 뭐? 있는지.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럼 뒤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나요? 그럼 is는 뭔가요? 있어요. 있죠, 맞죠? 동사가 있다는 것은 이 having은 뭐라는 거죠? 뭐 하는 거. 그게 뭔데, 그러니까? 동명사. ing지, 맞지? 네. 그래서 하는 것이죠, 맞죠? 근데 자 생각해봐. 하는 것인데 having fun 해서 have fun이 보통 하나의 의미로 뭘 하는데 재미있는 것이죠. 맞지? 네. 해석하면 이거 재미있단데 동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재미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게 뭐니? 그래 문장에 주어지. 맞지? 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이지. 맞지? 재미있는 것은 is 뭐다?
was 다 되어있죠, 맞죠? 자, 질문. 접속사 was 나왔지?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is가 명사가? 아니요. 자, what 앞에 명사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건 저 앞에 말하는 거가? what 바로 앞에, 접속사 바로 앞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 바로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 그럼 얘는 무슨 접속사일까? 명사절 접속사일까? 형용사절 접속사일까? 명사절. 그렇지. 명사절 접속사 what이겠지. 맞나? 명사절 접속사 what은 해석 어떻게 한다 했니?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가야 되지, 맞지? 네. 맞나 아니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니? What I want most.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 말이지, 맞지? 네. 이해가 아니?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니? 재미있는 것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My dream house. 나의 꿈의 집은, 맞지? 네. Is full. 뭐 어떻다? 가득 차 있다. Exciting things. 흥미진진한 것들로 이번에 되겠죠. 잘했어요. 다음 볼게. it 돼 있는데, 자, 질문. 여기서 it은 가리키는 게 있나 없나? 있어요. 뭔데? 흥미진진한 일. 자, 봐봐. 흥미진진한 것들이라고 하면 단수가 복수가? 됐어. 붙었는데. 단수가 복수가? 복수지. 그럼 이걸 가리키려면 day라고 해야지.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있으면 가리키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에이 뭔 소리야. 드림 하우스잖아. 아. 마이 드림 하우스잖아. 맞나 아니가? 맞아요. 여기서 지금 이시 가리키는 건 마이 드림 하우스 아니야.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야. 맞나 아니가? 맞아요. 있어요 가리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꿈의 집은 뭐하고 있다? 갖고 있대. 뭐를? 극장을 어디에? 베이스먼트 뭔데? 지하에. 지하실에. 됐니? 네. 거기서 I can eat. 나는 뭐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나는 먹을 수 있다. 자, 동사 첫 번째입니다. 동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나는 먹을 수 있다. 쿠키를.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동사 두 번째 나왔지? 네. 즐길 수? 네. 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돼있지. 됐니? 자, and를 기점으로 해서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can이 붙어있기 때문에 enjoy 앞에도 can이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가냐? 네. 다음 my dream house has 돼있는데 my dream house가 주어지. 네. has가 뭐겠어? 가지고. 동사겠지, 맞지? 네. My dream house가 3인칭 단수라서 맞나요? 적어 넣으세요. 3인칭 단수라서 has라고 쓰죠. have가 아니라. 네. 여기까지 이해가나? 네. 됐나? 네. 그래서 My dream house has a game room on the second floor. 뭘 가지고 있다고? 게임 방을 또는 게임실을 어디에? 두 번째 층에다. 네. 여기까지 가모나? 네. 됐나? 네. 그래서 I can play. 나는 뭐 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많은 다른 종류들의 게임을 거기서 내가 플레이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다음 계속 지 자랑하지? 어째? 네. 집 자랑하죠. 내 집은 또한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my 집은 당연히 계속 3인칭 단수입니다. 네. 맞죠? 네. 자, 근데 여기서 also는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네. 또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계속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 네. 나는 또한 가지고 있어요. 뭐를? 수영장을. 네. 맞나? 네. I want to do. 나는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싶대. 뭐를? Fun thing. 재밌는 것들을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 내 친구들과 in my house. 나의 집에서. 내 집에서 맞지? 네. 그래서 you can be my guest. 너는? 나의 손님이 될수 자, 여기서 비동사가 뜻이 뭐야? 되다. 이해가 안 하나 무슨 말인지? 여기서 비동사가 되다지. 너는 될 수 있다, 나의 손님이. 이렇게 되죠. 맞죠?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여기 두 번째 장에서는 조금 누그러졌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던 거야. 이해가 안 하나? 체크 꼭 해놔. 알겠죠? 네.
나와, 오케이. 우영수 풍!